한국 사회 이해 과정 심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권리란 무엇이며 왜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먼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살펴보고 이런 기본권이 각각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게 되어 있는데요. 권리란 어떤 일을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내용을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대한민국 국민은 의무교육 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제도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무상으로 다닙니다. 의무교육은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당당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 자유권은 국가 권력에 의해 개인의 자유를 함부로 제한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경찰이 국민을 함부로 대하거나 개인이 직업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면 국민은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유권에는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이 있고 이것은 모두 자유권의 사례에 해당됩니다. 평등권은 성별, 종교, 신분, 인종 등 어떤 이유로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평등권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받게 되고 이유 없이 특권을 누리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한편 대한민국에서 평등이란 무조건 똑같이 대우해주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평등이란 상황과 조건, 국가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것에 알맞게 대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몰래 찍는 행동은 권리가 아니라 불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공유하는 행동은 권리가 아니라 불법입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얼굴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행동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다른 사람의 몸을 마음대로 만지는 행동은 권리가 아니라 성추행이며 불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보고 컨닝하는 행동은 권리가 아니라 불법입니다. 나의 권리만 소중하고 타인의 권리는 가볍게 여겨선 안 되겠죠. 나의 권리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한다면 서로의 다툼과 분쟁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당장 생계가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는 자유와 평등 못지않게 직접적인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것을 위해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사회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은 국가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권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이 있습니다.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은 국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자신이 직접 후보자가 되어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것 등이 참정권의 예입니다. 이외에도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인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등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도 이런 권리들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받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청구권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청원권과 재판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청원권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기관에게 본인이 희망하는 것을 진술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 재판 청구권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정당한 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받고 보호받는다. 하지만 남들에게 피해를 끼칠 자유나 권리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를 아무 곳에 버리거나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등의 행위에 대해 그것도 자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으며 이러한 자유와 권리의 행사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한을 받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 권리, 자유권, 개인의 생활이 국가기관에 의해 함부로 간섭받지 않을 권리, 평등권, 어떤 이유로도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권리, 사회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 다음에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무엇이란 어떤 일을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내용을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법적 힘을 말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이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자유권, 어떤 이유로도 함부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2번, 사회권, 국가기관에 의해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3번, 참정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번, 평등권, 조건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똑같은 결과를 제공받을 권리.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권리란 무엇이며 왜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 이해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